5월 2일 저희 가족 곁으로 운동이가 찾아왔습니다. 어머, 드디어 운동이가 태어났어요. 축하드립니다. 방금 전에 와이프가 인근 수술실로 들어가서 운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떨려요. 느껴져요, 그 떨림. 네. 간단한 신체 화장이랑 키랑 몸무게는 신생아시고 다행히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귀여워. 운동이 출산하고 제가 또 바로 청춘에 복귀했었어가지고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 이후로는. 근데 은우가 처음이기도 하고 빨리 보고 싶습니다. 은우가 동생을 처음 만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궁금해요. 네. 저 첫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은 안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쵸, 저도 들었어요. 와. 엄마. 엄마 불러봐. 엄마 불러봐. 은우야. 은우야. 엄마. 은우야. 은우야 엄마.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엄마 어디 있어? 아, 우리 은우 보고 싶었죠. 은우야 얼마나 출산과 산후조리로 엄마도 거의 2주 만에 본대요. 엄마 얼마 만에 보는 거야 이게. 얼마나 반가울까. 맞아요. 응? 은우야 엄마 지금 2주 만에 만났잖아. 엄마 한 번만 봐줘. 내 얼굴은? 잘 갔다 왔어? 근데 엄마가 너무 은우만 반가워하시고. 은우야. 어때? 살 괜찮아? 컨디션 어때? 아, 이제 다 회복한 것 같아. 회복이 그래도 빨리 되시나 보다. 까까. 까까. 까. 감사합니다. 옳지. 옳지. 우리도 다 알아듣는 것 같아. 다 말 다 알아게. 의젓해졌어요. 아들. 은우야, 삼촌? 저 뭐야, 은우 카메라? 카 해봐, 카. 옳지. 한 글자는 따라하더라고. 매. 마. 옳지. 라. 나. 라. 옳지. 카메라 해봐. 카메라. 카메라 해봐. 그건 안 돼요, 아직. 카메라 어디 있어, 은우야? 오늘 배운 거야, 오늘 배운 거. 이문아. 아, 빨리 운동이 좀 보고 싶다. 눈이 깨면 올 거야. 이제 좀만 기다려. 저 얼마나 궁금해요. 자고 있어서 제대로 못 봤잖아. 안아보고 싶지. 응, 안아보고 싶어. 그지? 눈이 요새 어흥놀이 좋아한대. 무서워. 동물 소리 가지고 놀 때죠. 맞아요. 아빠는 안 무서워하네. 아빠는 하나도 안 무서운데? 무서워 한 번만 해줘봐. 여보. 무서워. 하트 기침하는 거. 너무 귀엽잖아. 잘 들렸어? 좀 무리했지, 방금은? 콜록콜록. 메롱도 배웠어. 롤리롤리롤리 해봐, 은우. 롤리롤리롤리. 개인기가 엄청 늘었어요. 여보, 운동 오기 전에 은우 손 좀 씻겨야 될 것 같아. 운동 만들어. 우리 다 씻자, 셋 다. 아, 운동이 만날 준비. 손 씻자, 쓱싹쓱싹. 동생 만나려면 손 씻어야 돼. 은우 와봐. 아, 과연 은우가 어떤 반응일까. 알았어, 내려가. 뭐. 앉아봐. 잘 놀던 은우가 갑자기 기분이 좀 안 좋아지고 있어요. 뭔가 불편해 보이는데 왜 그럴까. 은우 와. 은우 와. 언니야, 깎아도 싫어요? 왜 화났어? 표정도 화났어, 지금. 뭔가 지금 불편해. 누가 예감을 했나 봐, 누가 올 건지 다 알아. 그치, 다 알아듣지. 벌써 질투를 한다고? 오기도 전에 질투를. 허락받고, 은동이도 허락받고 앉아. 은우 먼저 챙겨주고 일단은. 아니야, 아빠 은우 더 좋아해. 응?
이거 중요한 날이다 진짜. 너 동생 오면 이뻐해줘 알았지? 심통이 났는데 이뻐해줄 거지? 가득 심통이 났는데 갑자기 동생 얘기하니까 우리 순둥이 오누가 드디어 드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왔다 오늘 아이고 예뻐라 태어난 지 19일 됐습니다 시골의 막내예요 안녕하세요 김은동입니다 너무 귀엽지 오늘 동생 너무 이쁘지? 바라만 보고 있어도 행복하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그 시기잖아요 맞아. 저러다 하품 한번 하면 아, 하품을 했어 하품을 했어 은호네 동생이다 은호야 은호보다 얼굴이 작아 그치 은호 손보다는 조금 크다 얼굴이 사사 사사 아, 나 손가락 발가락도 지금 보고 싶은데 아 진짜 어깨 되는 거야? 너무 추운 거 아니야? 우와 발 진짜 조그매 오늘도 그랬지? 오늘 아 조그매 너무 너무 소중 너무 소중하잖아 너무 작잖아 맞아요 내게 말해주세요 우와 이거 봐 동생 발 봐 오늘 동생 발 아이고 오늘도 그랬는데 여보 여기 운동이 밥 준비해놨으니까 여보가 먹여줘 한번 해볼게 은우야 일로 와봐 은우가 엄마 침대에서 어흥놀이 할까 어흥놀이한대 은우는 지금 뭔가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게 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이고 은우도 밥 줄까? 은우 맘마 먹을까? 맘마 먹을까? 맘마? 은우 맘마 그치 내가 먼저 먹어야 은동이 먹어요 맘마 먹어. 은우도 맘마 먹어 아니면 오늘부터 먹이고 운동이 먹여야 돼 거기 자서 고기 오늘 먼저 먹어 아 계란다리 아니야 아유 잘 먹네 맛있어? 물? 맛있어. 아, 물? 오 의사소통 표현도 확실해지고 있어요 아니 운동이 진짜 잘 된다 아 맛있어? 울지 말고 여보 우리 은동이 이름 쳐야 되잖아 이제 은우니까 은자 아니면 우자 돌림으로 해야지 정우도 괜찮고 강우, 건우 다 좋거든? 은우 또 신비가 불편해졌어요 운동 얘기만 나오면 생각이 많아지나 봐요. 우리 엄마가 두유 줄까? 근데 우리가 두유 먹어본 적이 없어. 이거 봐. 깼죠? 뭐해줘 졸려? 이제 한 명 울면 하나 같이 울잖아요 이제. 같이 울면 이제 멘탈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밤에 이제. 밤에 특히. 이거 봐. 내가 우려했던 상황이 이런 거였다고. 땀 나려고 나 지금. 처음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키워했어. 응? 에 이거 분유 아까 안 먹은 거 중탕 좀 부탁드릴게요. 어디가 펴? 까먹었죠 또. 이거 밴드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 잠깐만 아빠 이거 해줄게. 잠깐만. 아유 마음 급해. 안아줘. 아니야, 안긴다 그러나. 이야. 고스란히 전해지네요, 저 상황의 긴장도가. 아빠 안아줄까? 아빠 엄마 안아줄까? 엄마 안아줄까? 와, 아이 둘 엄마 아빠 됐네요,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와 너무 좋다 만난 지 한 10여 분 만에 네.
육아 현실 속으로 들어왔어요. 네. 하시네요. 둘이 동시에 우니까 아 정말 뭐라 그럴까 정말 아 그냥 막막함 앞으로 집으로 돌아가면 이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정말 많이 일어날 텐데 그때마다 내가 그쵸.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확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까는 아 멘탈이 그냥 멍했던 것 같아요. 완전 나갔던 것 같아요. 뭐든 처음이 어려우니까요. 그쵸? 또 금방 적응합니다. 그럼요. 뭐 주면 돼? 치즈, 치즈, 치즈. 우리 치즈 먹자. 치즈 어딨어? 치즈. 치즈 어딨어? 이리 와. 우미야. 자, 여기. 치즈 먹자. 이리 와. 아이고. 잘 먹어서 다행이에요. 와, 운동에 잘 먹는다. 오늘도 그대 나 옆엔 바다로 너무 행복한데 막막한 무슨 느낌이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가득 담은 운동화 형이 울 때만 같이 안아줘줬으면 좋겠다. 따로따로 울어줘. 많은 모습들 그대로 남아있을 때 내가 바라 집에서 아빠랑 먹자. 동이는 트름까지 시원하게 하고 다시 자러 가고요. 누누 자. 누누 자. 안돼. 힘들었어요. 힘들었어 오늘. 똑똑. 안녕하세요. 와 저런 도구들 너무 왜 무섭게 생긴 걸까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겁을 더 먹는 것 같아요. 치카 치카 좋아해요? 누누. 누누 잘하지. 누누도 치카 치카 잘해. 누누 잘하지. 응. 오 치카 치카 잘하는구나. 치카 치카 얼마나 잘했나. 그래서 한번 구경해볼까? 오늘 여기 누워서 구경해볼까요? 은우의 인생 첫 또... 치과 경험이에요. 한번 누워보자. 봐봐, 은우야 봐봐. 이거 봐봐, 은우 봐봐. 어, 괜찮아. 안녕. 울죠. 봐봐, 은우 봐봐. 눕히지 말란 말이야. 그렇지, 이렇게 안 하면 되는 거야. 은우야, 이제 눈물이 터졌어. 오늘 많이 우네. 어, 여기 뭐야, 여기 봐. 우와, 저기 뭐야, 은우야? 뽀로로 보이네, 조금 멀어졌어. 아, 와, 천장에 저렇게 해놨구나. 이야. 오, 이쁘게 손을 잠깐만 잡아주십시오. 손을. 은우야, 아만 하면 돼요? 아. 자, 은우야, 우리 진찰 한번 해보자. 여기 이 병원에서는 그래도 의젓하게 진료 잘 받았었는데. 미용도 잘하고. 아, 진짜 잘한다. 오래됐어. 은우야, 아만 하면 돼요. 아~ 근데 치아 몇 개인가, 아~ 몇 개인가. 우와, 은우 입을 이렇게 잘 벌려. 조금만 더 벌려주세요. 조금만 더. 어, 얌전한데? 오, 잘하고 있어요. 벌려주세요. 아, 잘하네. 잘하네. 어, 은우 인생 이해차라는 소문이 들리던데. 사실인가? 치과 누나 한번 봅시다. 옳지, 옳지, 옳지. 여기다 받고, 위에도. 은우야 우리 칙칙이 바람 한 번만. 어. 근데 저 소리. 오늘 바람 불어보자. 아 크게 해보세요. 아~ 옳지 옳지. 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오늘 바람 최고. 나온다. 은우야 조금만 앞에 보고 있자. 여기 위에 어, 괜찮아. 괜찮아. 뭐야. 바람 소리에 놀래서 아이들이 많이 울더라고요. 맞아요, 놀래요 저거 치마. 충치가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충치가 있대요 또. 어떡해. 괜찮아, 괜찮아. 은우야 잘할 수 있어. 아빠 마음. 네, 잘했어요. 안아주세요. 아이고 서러워. 다 했어, 다 했어. 은우야 잘했어요. 너 가짜 울음이었어? 어린이집, 어린이집. 안녕하세요. 엄마 안녕하세요. 인사 어떻게 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옆으로 해? 들어가면 돼. 들어가자. 근데 여기 지금 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야.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우 안녕.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와이프가 아직 네. 조련이 있어가지고 아, 네, 제가 대신 왔어요. 네. 형, 아빠 안아줬잖아. 이거 설명, 아빠 그럼 설명 이거 들을 때까지만 이거 먹고 있어, 대신. 잠시만 이거 들어야 돼. 네.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지금 문우 늦은 편이에요? 아니면 빠른 편이에요? 아니면? 폭풍 질문 시작됐어요, 이제. 궁금한 거 맞죠? 그쵸. 출근하고. 몇 시에 문우가 이제 도착을 해야 되죠? 시간이요? 네.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활동하고 일하는 거예요? 처음 어린이집 보낼 때 궁금한 게 많잖아요. 진짜 저도 얼마나 떨리던지. 그쵸. 어머, 어둑해졌어 문... 벌써. 아까 화냈는데. 아, 우리 졸린가 보다. 그러면, 아이고, 졸리는 거 같네. 잠들었어요. 오늘 많은 걸 해가지고. 피곤할 만하죠. 우리 은우 어린이집 생활도 잘할 겁니다. 맞아요. 너무 기대되는데요? 은우의 첫 어린이집 생활. 네네, 알겠습니다. 와! 어머! 귀여워라. 원복 입었어. 얼마나 뿌듯해요, 저때. 가방 나 엄청 자기보다 더 큰 책가방 메고. 가방 너무 큰 거 아니니? 와. 은우야, 여기가 은우 교실인데 한번 들어가 볼까? 가보자. 아, 선생님도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안녕하세요지. 은우 안녕. 만나서 반가워요. 은우가 너 담임 선생님이라는 거 모르는구나, 참. 그렇지. 낯설고 쑥스러워요. 아이고. 제가 좀 안아드릴까요, 아버님? 언니가 졸려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언니야! 여기 봐봐요. 와, 우리 은우가 좋아하는 장난감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은우, 여기. 우리 은우 악기 좋아하는구나. 와,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은우야? 무슨 소리가 나는지? 오, 기분은 벌써 아까 찾지도 않아. 오, 진짜? 언니야, 한번 손으로 한번 꾹꾹 눌러볼까요, 은우가 이번에는? 지금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아. 근데 원래 저렇게 적응이 저렇게 빨라요? 아, 적응이 개월수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네, 적응력이 아주 좋아요, 은우가. 잘 네. 첫날부터 잘할 것 같은데요? 구침성이 너무 좋네요. 찾지도 않네. 아들, 김은우. 괜찮아? 괜찮아? 웬일이세요?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은우야, 됐어. 너 이제 적응 완료야. 네. 그만해, 그만. 너 이제 집에 안 간다고 할 것 같아. 이제 그만 가야 돼. 다행히 은우가 장난감을 좋아하네요. 네, 적응 너무 잘하겠는데요. 뭐라고 와? 아, 며칠 후 은우는 씩씩하게 첫 등원을 했습니다. 첫날부터 적응도 정말 잘했대요. 은우의 새로운 시작 응원할게. 저번에 만났을 땐 정우가 울면 은우도 울고 정말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정말 은우도 동생 생긴 게 낯서니까 질투도 하고 그랬거든요. 자, 정신없는 첫 만남이었는데 자 오늘은 과연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은우야, 아빠 많이 도와줘야 돼, 알았지? 알았지? 동생 하이보다 돈을 잘 받아야 돼. 봐봐, 동생 봐봐. 동생 봐봐. 아이쁘다, 봐. 아이쁘다, 내 동생. 안녕. 아이쁘다. 이렇게 하니까 또 형아 같다. 그래도 수줍게 손 인사도 하고. 나 잘 쓰고 해. 은우가 잘 돌봐주고 있어. 아, 내가 돌봐야 되나요? 사진 내줄게. 오늘 같이 먹었으니까. 알았지? 동생 봐주고 있어. 응, 동생. 응, 동생. 응, 동생 봐주고 있어. 아빠 치즈 만들어줄게. 자, 과연 정우를 잘 돌볼 수 있을지. 사실 돌봄 받아야 되거든요, 아직. 보기만 해도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생 돌봐주고 있어. 아빠 금방 만들어줄게. 어디도 보네. 간식쯤이야. 정말 잘, 잘 본다. 요게 제일 잘 보는 거잖아요, 사실. 가까이서. 잘 보라고 했죠. 여기. 뚫어줘라. 아이고. 뚫리겠다. 너 보면 간식 준대. 눈 한 번도 안 깜빡했어. 부담스럽겠어. 아유.
국수. 전라떡 가서 밥.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시킨 대로 너무 잘한다. 진짜 간식 먹으려고. 아이, 엉덩이 흔들어. 네, 아주 잘 보고 있어요. 아버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누나 뽀뽀해줘. 동생 아 이쁘다. 뽀뽀해줘. 뽀뽀? 뽀뽀. 어? 진짜 하는 거야? 진짜 하는 거야? 자, 할까 말까 하는 거야? 뽀뽀 밀당을 네. 합니다. 어? 아이고, 아이고. 진짜 하는 거야? 하나요? 진짜 하는 거야? 또 해볼까요? 어? 잘했어요. 공기 뽀뽀. 아이고 예쁘다. 누나 도성 잘 봐주네. 야 사이 좋은 형제 될 것 같아요 진짜. 완전 엉아 다 됐는데? 진짜 엉아 같아. 응. 아빠 가져왔어. 맛은 있을 거야. 자 최애 간식 치즈로 만든 치즈볼 맛은 과연 어떨지. 어이 바삭거리네. 아빠가 해준 거 다 맛있지. 아이고 잘 먹어. 애기들 저렇게 잘 먹는 건 너무 이뻐요 정말. 제일 예쁘죠. 네. 좀 기저귀 가라, 기저귀 가라. 좀 기저귀. 잠깐만 우리야 잠깐만. 동생 기저귀 좀 갈고. 아, 아빠 쫓아다니네. 아, 진짜 아빠 바라기야. 은우는. 네. 아이고. 어 잠깐만. 나도. 야 아빠 잠깐만. 손이 없어. 잠깐만. 은우도 아긴데. 야 저거 딸국질 한다. 아유. 때도 안 쓰고. 진짜. 네. 어디 가지 지금? 미쳤어. 어디 갔어요? 은우야. 어들. 어. 아직 나도 애긴데. 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 아들, 은우야. 은우도 삐진 것 같은데. 삐졌어. 누가 봐도 지금 이 삐쭉 나왔어요. 울기 직전이에요, 지금. 삐죽만 요거만 하고 아빠가 안아줄게. 아빠 안아줄게, 이거 따뜻해. 어, 아빠 안아줄게. 어, 결국 울어. 아빠 안아줄게. 어, 잠을 만큼 잠았어요. 아빠 아유, 안아줄게. 그치, 서럽지. 아빠 손이 나도 필요한데요. 괜찮아. 아빠 안아. 응? 아빠 안아줄게. 동생 딸꾹질해서 그랬지. 야, 이제 진짜 두 아이의 육아 시작이네요. 진짜 마음 아파. 잠깐만. 어, 팔 아프겠다. 잠깐만. 안 놓을 거야. 아이고. 놓치지 않을 거야. 동생 눕히고 아빠 안아줄게 그러면. 누나, 누나 아빠 안아줄게. 잠깐만. 어, 아빠도 나갔어요. 또 서러워. 뭐 두고 나온 거예요, 지금? 네. 아빠 금방 안아줄게. 어. 아이고. 은우 서럽다. 은우도 챙기고 사과도 하는데 아유, 부족하죠, 그게. 우리 순댕이 은우가 형아가 됐구나. 아빠가 동생 태어나서 우리 은우가 엉아가 된 줄 알았는데. 미안해. 어우야. 왜요? 이번엔 또 뭐예요? 정우가 또 울어요. 정말 이러다가 같이 운 적도 있어요. 와. 잠깐만. 어떡해. 그치? 잠깐만. 1분이라면 못 알아듣겠지. 오늘 조금만 안아주자 아빠가. 우니까. 그게 마음대로 쉽게 되나요? 아우 두 손 모고 있는 거 좀 마음이 좀 아프다. 진짜. 네. 이거 아이돌 육아 쉽지 않아요. 아 엄마가 힘든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야, 이거 누구 하나 안 이뻐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냐. 큰일 났네. 빠방 타러 가자, 빠방. 할아버지가 준비한 시승 시간입니다. 뭐다 올릴 거야. 약간 표정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봉봉봉봉봉. 뭐야? 왜? 자네. 일로 와, 아빠 아빠한테 아빠 은우. 가보자. 아빠한테 와. 빨간. 타 보면 재밌을 수 있어. 가자. 집에 안 간다 그랬지. 핸들. 분명히 집에 가기 싫게 만들어 주신다면서요. 일로 와봐 은우야. 거부했는데. 응? 발 버티고 있는 거 봐. 움직이지도 않는데 지금. 셔서 탈 수 있지 이렇게. 자, 지금 가보자. 국가대표 아빠 확인 모르죠? 오, 잘 치네. 봐봐, 은우야. 아빠처럼 이렇게 봐봐.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아빠처럼 이렇게 슝. 빨라, 이거 빨라. 브레이크 어때? 응? 야, 아빠 진짜 같이 가요, 그래. 우와, 이거 뭐야, 은우야? 은우야, 올라가 봐. 거의 키즈 카페 수준인데? 은우야. 어? 이거 봐. 얘또 무서워하네. 뭐야? 우는데 왜? 야, 에어바운스가 키즈카페 대표 놀이기구예요, 이게? 그쵸, 이거는! 진짜 이번에는 할아버지 노력을 생각해서라도 진짜 좋아해야 돼요, 이거. 형, 들어와. 안돼. 너 할아버지 일주일 준비했대. 아니, 아빠 이거 타볼게. 아빠랑 같이 타보자. 아빠 타볼게. 야, 발... 뒷주머니 발가락 좀 빼봐. 아, 뒷주머니 이거... 나가지. 아니, 여기... 이거 더 힘든 거 봐. 봐봐. 이게 너무 큰가? 야, 진짜. 온몸으로 거부하는데? 여기 있어. 아, 어떡해. 할아버지랑 여기도 있어. 너무 좋아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반응이 안 좋으니까. 어떡해. 왜 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살도 한 2kg 빠진 것 같아. 아버지, 근데 이거 설치한 거 할머니가 아셔요? 모르지. 할아버지가 그 감수를 하면서도 설치해 주신 건데 왜 이렇게 놀아야 돼? 잘났어. 아니 울면 울어도 나는 장롱 바꿔달래도 안 바꿔주더라. 어떡해. 바로 역정내실 것 같은데. 오셨다. 어머나. 할머니다. 어? 너 문제 샀어? 어째 샀냐고. 한지는 깨댔지. 아니 이거 언제 산 거야 이거? 누나야, 나 물어보잖아. 근데 할머니 이거는 저기 바람 빼면 금방 없어져요. 사라져도 그래 돈 주고 샀을 거 아니야. 여기 뭐야, 지금 우누가 재밌게 타면 됐죠. 우누가 탈 수 있어? 응, 재밌게 탄대요. 정호도 있으니까요. 겁먹은 것 같아서 저녁 먹자. 야, 시험에 수박을 없어서 못 사왔네. 어머, 에피타이저네 수박이. 자, 수박 잘 먹는데, 우누? 수박으로 미소를 띄우는 건 할아버지가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우누야! 우누야! 할머니가 이거 백숙한 거야? 우누 주려고? 우누야? 고기네, 고기. 응? 입맛 따신 거? 아, 입맛 따신 거 좀. 뭔데? 봐봐. 뭔데? 우와, 백숙! 야, 진짜 은우데이다, 은우데이. 맛있어? 고조? 아우. 아, 말해 뭐해. 아니, 먹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맛있지? 오. 진짜 푸짐하네요. 거의 뭐 오늘 코스 요리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상다리 부러지겠다. 이거 드셔보세요, 갓고기 구운 거. 야, 너도 먹고 할아버지도 하나 먹고 오자. 할아버지도 하나 먹을까? 나도 먹자. 응? 맛있네. 응, 맛있어. 야, 은우 진짜 오늘 완전 호강하네요. 아, 자세 봐. 너무 편해. 아. 눈 봐라. 지가 먹고 싶은 톡 한번 치는데? 버튼이에요, 버튼. 아, 왕 할머니도 잘 드시니까 너무 좋네요. 아유. 야, 요번 경기는 어떠냐? 생각보다 잘 됐죠. 몸이 좋았어, 몸이. 야, 영광스러운 메달을 가지고 오네요. 혜민 아직 못 봤지? 응, 못 봤지. 이야. 묵직하네요. 오, 멋있다.
야, 아빠 너무 멋있다, 은우야. 얼마나 뿌듯하실까.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고. 아, 무거. 나 못 들어. 그 정도는 아닌데. 아, 무거. 고생했다. 아유. 고생했어. 아주 했었어. 얼마나 기특한 손주겠어요. 정말. 강하다, 우리 손주. 오. 준우는 진짜 할머니 속은 다 이루어졌어. 안나 그런다 그러네. 정말 자랑스러운 손자입니다. 야, 내가 내려가서 뭘 하나 또 갖고 올 게 있어. 뭘 갖고 와? 또? 잠깐 기다려봐. 아빠한테 달라고. 야, 오늘 할아버지 준비에 끝이 없다. 끝이 없어. 응? 뭘 얼마나 준비하신 거예요? 짜잔. 이게 뭐죠? 짠. 뭐야? 네가 옛날에 담궈놨던 거. 오디. 오디? 준호 아빠 거구나. 매달 따면 먹으려고 담궈놓은 오디주라고 하네요. 이야. 2020년 6월 8일에 담갔다는 거지, 내가? 3년 만에, 우리 3년 만에 개봉합니다. 그냥 내가 직접 담근 건데, 그지, 형님? 자, 준호 아빠 표 수제 오디주입니다. 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잘해. 네. 좋은 날이니까 어? 다 같이 짠. 맛있네. 기분 좋고 뿌듯하죠. 아, 둘째. 첫째 때도 남구가 세 개 큰 거 있었거든. 근데 둘째 때는 호박을 그냥 큰 거 이만한 거 그냥 또란 걸 세 개를 줬다고. 꼭 아들 셋을 꼭 낳아야 돼. 해몽 이야기였나요? 난 진지하게 지금 전화해서 지금 계획 생각 중이에요. 아니야. 세 명은 힘들 것 같아. 정현이는 뭐랬는데? 딸을 같으면 하나는 더 낳는데. 뭐 정현이는 딸이면 뭐 더 낳으면 얘 같대. 지금 정호 하나만 해도 적인데. 아유. 아, 은호. 그래, 은호 오늘 많이 참았는데. 그렇죠. 은호 오늘 방으로 가출했어요. 아. 은호 잠깐만. 아빠 금방 안아줄게. 야, 그래도 할아버지가 은호 마음을 알아주네요. 뭘 있어 이게. 아유, 행복하네. 아, 먹네. 버튼, 버튼. 아, 아침과는 너무나 다른 아유. 행복한 세상이다, 진짜. 아니, 야, 내 아침 거까지 먹는 거야? 진짜. 너무 잘 먹어서 이쁘네. 진짜 오늘 오기 잘했네, 그지? 오늘 엄청 이뻐해 주시고, 그지? 은우야. 사랑도 엄청 많이 주시고. 다음에 또 시합 끝나고 은우 데리고 또 내려올게요. 아빠랑 또 놀러 오자,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네. 정우야. 준호 아빠가 정우가 자는 동안 오늘은 온몸으로 놀아주네요. 여기 대줘. 야야! 야야? 너 그쪽 반말이 심해진 것 같다. 눈은 너무 행복해 보여, 진짜. 보여줘. 또. 저거 깼나 보다. 정우가 깼나 봐요. 저거 깼나 봐. 정우, 잘 잤어? 이제 95일 됐대요. 어머. 왜? 은우 아빠 졸졸졸졸 따라다니네. 어떡해, 은우. 왜, 은우 안아줘? 아이고. 아빠 이제 무조건 두 명씩 안을 거야. 안아달라고 하면. 이제 아빠 준비됐어. 응? 준비됐어. 안아줘? 진짜 슈퍼맨 됐네. 안아줘? 엄마. 어? 엄마. 정우가 있으니까 엄마. 자연스럽게 은우는 엄마를 찾네요. 엄마. 갑자기 엄마를 왜 찾아? 아이고. 엄마. 엄마 없어, 은우. 머리가 안 좁혀져요. 아빠 안아줄게. 은혜 아빠 안아줄게. 안아요. 김은호. 아빠 안아줄게. 오빠. 이제 둘 다 안을 수 있어. 오빠. 정아 잠깐만 있어봐. 형아 좀 데리고 올게. 과연 은우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요? 김은호. 엄마 지금 없잖아. 너 왜 그래? 아빠 늦었어? 아빠 안 왔어? 엄마. 아
아빠 맞았어? 오늘 지금 뭔가 대화가 필요해 보여요. 엄마 없어. 엄마 없어. 엄마 아빠 있잖아 대신에. 엄마 어 아빠 엄마 없어. 아빠랑 누나한테 한 글자로 대화가 되네요. 정확하게 없어. 아빠랑 누나한테 아빠 비행기 태워줄게. 아빠 비행기 태워줄게. 어? 비행기 타러 가자 오늘. 비행기 아빠랑 비행기 타러 가자. 그냥 광대지 마세요 뭐 이런 것인데. 영원호? 싫다. 싫다고? 너 어째? 너 이제 좀 컸다고. 너 이리 와. 진짜 너 컸다 와. 컸어. 너 좀 컸다고. 어? 싫다고? 자기 주장이 정말 확실해졌네요. 아 달래줘야 되는데. 맞아 지금 삐졌거든요. 까까 뭐라 까? 까. 까까 뭐랄까? 응수다. 그래. 야, 진짜 대단하다. 최고였어요. 아 극적으로 화해 성공합니다. 주세요. 그렇지.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 맛있어? 까까 좋지. 오랜만에 한 번씩 보는데 가끔 보는데 서운해하지 마. 알았지? 또? 응. 또 줘? 네. 네? 문혜야 돼지 어떻게 올려? 돼지? 돼지 어떻게 올려? 꿀꿀 돼지 오리는? 까까 깨깨기지. 염소? 진짜 개인기 많이 늘었다. 소는? 엄마 이렇게 울지? 엄마 이렇게 울지? 매미는? 매매매 이렇게 울지? 잘했어요. 웃음을 되찾았네. 가자 가자 가자. 차도 보자. 같이 다녀요. 아빠 이거 잘 선택했다. 진짜. 문희야 오늘 아빠가 이번에 육아를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왜죠? 왜죠? 뭐지 진지한 이 표정은? 설마. 아이 설마.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럴 리 없어. 야. 아빠가 하는 거 다 맛있는 거 알지? 응? 아빠가 하는 거 다 맛있는 거 알지? 그래 은혜야 기왕 할 거 힘내라 은혜야. 이리 와. 못 가요 지금. 갈 수가 없어. 그럼 올게. 아빠 지금 그렇게 막 데려가면 안 돼요. 아 데리러 왔어. 아빠 데리러 왔어. 안 돼요. 안 먹을 거야? 아빠 먹는다 그럼? 아 아빠 눈치를 못 챘네. 가서 먹으러 가자. 어, 좀 깨달은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어머. 너 혹시 푸푸했어? 와 어머. 푸푸했어? 왜 피하는 거야? 푸푸했어? 아니 아빠 확인해야 이거 해주지. 슈슈. 이게 싫은 게 아니고 오늘 이건 닦아야 되는 거예요. 왜? 왜? 기저귀 갈아야 돼. 기저귀 갈아야 돼. 삼촌들 있어서? 어, 네. 세상에 세상에. 아니 이게 좋고 싫고가 아니야. 이건 해야 되는 거야. 부러웠어. 오늘 아직 아빠 요리 시작도 안 했는데. 괜찮아. 창피한 거 아니야. 가자. 망부석이야. 아 참. 아이고야. 아 참. 아, 준아 아빠 지금 엄청 당황했어요.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진짜 비상사태입니다. 은우야, 빨리 와. 아빠 이거 지금 진짜 만들어야 돼. 빨리 만들어야 돼. 빨리 이거. 빨리. 어, 빨리 해야 돼. 누가 만드는 거 맞죠? 와, 소리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우와 예술인데요? 와 어쩜 이런 맛이 나지? 은우야 진짜 농담 아니고 한 입 먹어봐. 과연 어때 은우야? 우와 장난 아니지? 아 리액션 너무 잘 주네. 야, 장난 아니지? 신세계를 맛봤어요. 이런 리액션 처음이야, 우리. 알았어?
직접 해서 먹고 싶다 진짜. 아니 저렇게 잘 먹으면 준호 아빠 만든 보람 있을 것 같아요. 와 아빠가 했지만 진짜 맛있다. 무슨 밥 먹을래요? 이제 입이 트이니까 의사소통까지 아주 잘 되네요. 다 되네요. 눈 감고 한번 먹어보고. 맛있어? 맛있어? 그렇게 맛있어? 얼마나 뿌듯할까요? 이거 노란 색깔 한번 먹어봐. 노. 맞아? 노. 노. 응? 노. 또? 노. 노. 아, 나 노란색 먹었다고. 노. 노, 아 노란 색깔 먹었다고? 노, 노. 맞아. 너, 아니 근데 은우 왜 이렇게 똑똑해? 눈빛 그쵸? 고등학생 같아. 야물죠. 너무 야물딱지면 아주 그냥. 맞아 맞아. 계속 이렇게 먹어도 오. 괜찮은 거예요? 입안에 묻히면 바로바로 사라지는데요? 정우 100일 육아가 남긴 남겠죠? 은우가 눌러봐 이렇게. 자 이제 먹은 만큼 은우도 육아를 만들어 봅니다. 은우가 직접 만드는 거야? 반찬. 나중에 은우야 정우가 답례품 만들 때 도와줬다고 엄청 고마워하겠다. 그지 은우야? 정우가 많이 고마워할 것 같아요. 나은이 누나 슈트 가족들한테 다 보내주려나 봐요. 정우도 있다. 정우 동생 이름이랑 똑같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우야 정성호 삼촌이라고 있는데 애기들이 많아서 더 많이 해야 돼. 우리도 먹고 싶다. 그러니까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안 봐도 딱 그려진다.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야. 근데 진짜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 아빠가 장담한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예쁘다. 이거 이제 두 개씩 포장해야 돼. 이제. 둘, 셋, 넷, 다섯, 여, 일곱. 오, 일곱 어렵다. 그 정도는 다음으로 밀어두죠. 이걸 또 뭐 눈으로 말해요 야. 아, 침 삼키는 거 봐. 내 거는 남겨두실 거지요? 아이 귀여워. 봐줄까? 아 리액션 미쳤어.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하냐. 저 엄마한테 비밀이야. 알았지? 네. 비밀이래. 아 은우 진짜 미치겠다. 네. 네. 은우야 오늘 진짜 잘 기다려줘서 너무 고마워. 아빠 진짜 너 같은 아들 없다. 10개월 전 강정 만들 때만 해도 이렇게 얌전히 잘 기다렸었죠. 이번에는 정우도 깨지 않고 조용히 딥슬립 했어요. 금방 컸다. 꽃사러 가자 아빠랑. 아 진짜로 둘을 한 번에 안았네요. 오늘 잠깐 여기 있고 동생 먼저 와. 야 과연 두 아이를 준호 아빠 케어 잘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라. 고치지도 않는다. 어이구. 오케이 다음 엉아 차례. 은우야 맨날 너한테 오다가 동생까지 태우려니까 웃자. 네. 그러고 보니까 준호 아빠가 우리 형제 둘 다 데리고 나가는 거 처음 같은데요. 진짜네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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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날씨 좋은데. 여기 살 필요야 저기 살 필요야. 아이고 순애라. 어휴 다행이다. 정우를 처음 태우는 거라서 그런가. 아빠도 약간 긴장되는데 오랜만에. 은우 처음 태웠을 때처럼. 준호 아빠 할 수 있어요. 정우도 엉아처럼 차 타면 울지는 않네. 형아도 차 타면 울지는 않았는데. 다 탄 거 맞죠? 그러니까. 너무 조용해요. 순애 피곤했어? 은우도 오늘 피곤했구나. 오늘 은우가 많이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든든하다 든든해. 뭔가 오른쪽으로 딱 은우, 왼쪽으로 딱 정우. 아빠가 딱 든든한데? 이제 꽃시장만 가면 오늘 엄마 미션 끝나니까 좀만 힘내보자.
달리고 달리고 달려서 은우가 좋아하는 꽃시장에 도착. 은우가 좋아하는 꽃시장 도착. 아이고, 형처럼 차만 타면 자는구나.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정우는 그 사이 잠이 들었어요.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잠깐만. 아기띠가 왜 이렇게 나 맞는데? 잠깐만. 시장 들어가기 전서부터 난관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미안. 어떻게 하는 거야? 맞는데? 그나마 다행이네. 계속 자.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으면. 이거 딱 이렇게 하면 맞는 건데. 정우야 잠깐만. 또. 기다려. 이거 딱 이렇게 하면 맞는 건데. 뭐가 문제지? 여보세요. 어머. 혼자도 놀고. 자 아직 안 울어서 다행이긴 한데. 답답하죠, 답답해. 아이고. 오빠 갈게.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나 봐요. 저. 아 이제 어떡하나. 아이고. 더. 됐어. 어우 다행이다. 해결했어. 오. 빠노. 으쨔. 가자. 오늘 가자. 꽃사러 가자. 그러니까 얼른 들어가자. 가자. 어? 안 움직여. 안 돼. 빨리 가야 돼. 동생 더워서. 아빠 안 와 그럼. 아빠 안 와. 나도 안아줘요. 진짜로? 나. 아 벌써 땀나. 지금 땡볕인데. 자 결국 또 두 아이를 안고 더.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동생 이제 백일꽃 사러 온 거야. 은우가 하나 골라줘. 아이고. 머물래. 은우 먹을 거 보라. 은우 뭐 먹을까? 우와 어떻게 골라. 한방 오므라이스 먹자. 오케이? 네. 오케이. 아 좋네요. 한방 오므라이스. 아 맛있겠어요. 아유 알았어요. 아이고. 잠깐만 은우야 이거 비켜봐. 나와봐. 비켜봐 은우. 은우야 아빠 도와줘야 돼. 일로 와. 와 아빠 자, 내 팔이 아프다. 와. 자 아기 의자까지 도와주질 않네요. 이것들이 오늘 짠나. 너네. 앉아봐 은우. 아빠 밥 가져올게. 금방 좀만 기다려봐. 은우야 아빠 밥 가져올게. 아이고 은우 네. 앉히자마자 바로 밥 가져오느라 정신이 없네요 진짜. 은우야 우리 앞으로 단체 외출은 엄마 꼭 있어야겠다. 진짜 밖에서 둘 힘들어요. 진짜 엄마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준호 아빠. 알았어 정우야. 아유 배고파. 오늘 먼저 먹어. 자. 와. 아빠 몸이 두 개도 모자라 보여요. 아이고. 미안해. 하루가 너무 길겠어요 준호 아빠. 미안. 아빠 마음이 급해가지고. 괜찮아. 자? 자는 거야? 자. 그 사이에 잠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너네가 먹을 때랑 잘 때가 진짜 평화로운 거구나. 다시 한번 느낀다. 그래도 호우 가족에게 잠시나마 평화가 찾아왔네요. 아빠 어떡해. 아빠 한 입만 줘. 고기 하나 한 입만 줘. 음식에 진심인 은우가 아빠한테 고기를 줄까요? 아빠 한 입만. 안 줄 것 같은데. 아 아빠. 와 고민돼. 좀 잘라서. 어머 줄 거야? 줘. 와 반으로 뚝 잘라서 주네요. 고마워 세상에.
둘 다 착하네. 아빠가 동생 볼 때는 은우가 아빠 밥 먹여줄래? 아, 은우가 아빠 밥 먹여주라고요? 소원이 없어. 아, 은우. 아유, 그래도 아빠 계속 또 챙겨주네요. 착해, 은우. 맛있다. 맛있지? 아빠 따라하네. 맛있다. 오늘 이거 마지막이야. 아빠 줘. 아빠 줘. 아빠 줘. 마지막 곡인데? 아빠 진짜 줄 거야? 아, 오늘 먹어도 돼. 아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니, 먹어도 된다니까. 아, 오늘 먹어도 돼. 아, 은혜야, 너 너무 귀엽다. 사랑을 안 하네. 너 이제 밥 다 먹었으니까 얼른 집에 가자, 이제. 집에 가고 싶겠죠. 그럼요. 가져다 놔야 돼. 김원우. 옳지. 집중. 옳지. 아빠 이제 정우 시키고 온다. 깎아주기로 하셨잖아요. 아빠 갔다 올게. 깎아. 깎아줄게. 약속했으니까. 자, 편하게 먹어.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맛있어? 아이고, 얼마나 맛있어. 맛있어? 따따. 또! 주세요, 그래야지. 주. 주 해봐, 주. 주. 마. 어? 시. 어? 따. 오! 맛있다는 거야? 진짜로? 주. 마. 어? 시. 어? 따. 아니, 맛있다! 오. 맛있다는 거야? 아빠 있잖아, 대신에. 아빠. 어, 아빠. 좋아? 뾰뿌. 뾰뿌. 무슨 맛 먹을래요? 누. 은우가 지금까지는 맞아. 한 음절씩 얘기를 했잖아요. 마. 시. 따. 단어가 되네요. 멋있다는 거야? 진짜 이렇게 하고 싶은 말부터 하는 게 말이 트이는 거지. 그쵸. 그 해본 김에 딸기 해봐. 딸기. 마. 시. 따. 마. 시. 따. 와, 제대로 했다. 똑똑이. 딸기 과자는 맛있다. 은우. 지금 은우 뭐 하는 거예요? 식탁 쪽을 보고. 아이고야, 깎이를 향해? 설마, 진짜로? 와, 밟아, 밟아. 아이고야. 올라왔어요. 아. 약간 이거 그 바둑알 그거처럼 이렇게 미는 건가요? 어? 자, 하나 꺼내 먹을까? 어, 먹는다. 꺼내. 보고 일단 꺼내면 돼. 눈 마주쳤어 카메라랑. 왜? 어, 안 꺼내네? 설마 그냥 닫았다고요? 와, 몰래 안 먹는 거예요? 와, 이거 쉽지 않은데. 뭐야, 이거 누가 안 쳐줬어? 거기 누가 앉아줬어? 쫄래쫄래쫄래. 귀여워. 어우, 아침에 정신이 없네. 저기 동생 좀 보고 있어, 은우가. 동생 놀아줘, 은우가. 놀아주러 갑니다. 동생 진짜 뚫어지게 잘 보죠. 아, 동생 보고 있어. 이러니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빠 말 너무 잘 듣는다. 뭐야, 깎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동생 우니까 머리도 쓰담쓰담 해주는 거야? 다 컸네. 아이고. 그것도 물려주고, 쪽쪽이도. 이야. 형아네, 형아.
어디가? 뭐가 생각났나 봐요. 아이고. 동생이 하니까 나도 하고 싶어졌구나. 쪽쪽이 안 된대. 왜요, 왜요? 쪽쪽이 이제 은우가 이제 그만해야 된대. 쪽쪽이랑 이제 헤어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두 돌쯤 되면 이제 유치가 다 나니까 많이들 끊죠. 쪽쪽이 하면 여기 앞니가 돌출된대. 치아변형이 올 수 있다고 하니까 얼른 떼야 되긴 하네요. 아, 이거 쉽지 않거든요. 쪽쪽이 떼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어렵죠, 저거. 네. 아빠 그만 씻어줄게. 자, 봐봐. 아빠 씻어줄게. 어? 씻는 척하고 식초를 뿌리는 거예요. 아니, 이제 쪽쪽은 안 될 것 같지. 미안해. 너 끊으려면 어쩔 수 없어. 좋은 방법이다. 아... 돈은 제가 시큼한데 저거. 지금 식초가 발라져 있단 말이죠. 어 뭐야? 뭐야? 어? 너 끊으라면 어쩔 수 없어. 응? 뭐야? 잠깐 식초. 응? 뭐야? 식초 아까. 식초 안 발랐어요? 뭐지? 에? 괜찮아? 그냥 한다고? 식초가 아닌가? 많이 탔는데? 식초 많이 탔네. 많이 탔어. 어 씻었는데 완전 식초로. 식초 아닌가? 식초 맞잖아. 안 쉬어요, 진짜? 아, 그치. 와, 저 은우 씨. 김은우 씨, 진짜. 대단한 놈. 아, 이거 식초는 택도 없다. 뭔가 그걸 만들어줘야 돼. 일로 와봐. 아빠가 맛을 보여줄게. 아니, 표정 하나 아, 어떻게 안 변하죠? 쪽쪽이 줘봐. 이거 줘봐, 잠깐. 아빠 맛을 보여줄게. 자, 이거 쪽쪽 여기 있지? 봐봐. 까. 어, 봐봐. 일상 떴어. 네. 그죠? 이것 봐. 우와. 쪽쪽이를 넣으니까 인형이 나왔네요. 이것 봐. 어, 그렇다면 내 쪽쪽이는? 봐봐, 이제 여기 열어봐. 이제 없어졌어. 진짜 없나? 와, 쪽쪽이 없어졌지? 어, 없네? 진짜 마술이다. 아. 준호 아빠가 살짝 뺐네요. 아이프다 해줘. 예가. 예가. 냠냠. 아 쪽쪽이 냠냠했어. 아이고. 자 이제 이거 안고 자. 쭉쭉쭉. 어? 쪽쪽이는 이제 여기 있다니까. 여기 이게 쪽쪽이야 이제. 아 강아지 뱃 속에 있어. 잘 때 이렇게 안고 자면 돼. 이제 연습해보자. 쪽쪽이 없이 낮잠 자기. 옆에 누워. 시도해볼까? 어이구. 잘 때는 쪽쪽이 하는 게 아니라 인형 이렇게 안고 자는 거야. 그치, 도전해봐야지. 왜요? 뭔데요? 왜요? 쪽쪽이 듯이 인형 꼬리를 물어요. 쪽쪽이 아니야. 아, 쪽쪽이랑 비슷했어. 아, 어떡해. 너무 귀엽잖아. 금세 자네요. 쪽쪽이 없이 잠 들었네. 이야. 둘이 자는 모습 똑같네요. 이것 또 찍어놔야지. 아이고야. 아이고 조금 자야 되겠다. 아이고 누우셨다. 주무시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할머니 콕 한다. 아이고. 야, 은우가 진짜 개인기 많이 늘었네요. 할. 할. 할머니 콕. 아, 그렇구나. 그 사이에 할아버지가 갑자기 바빠지셨어요. 손주 배고플세라 정우 맘마도 챙겨주고요. 아유. 야,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아우야. 전복에 버터 넣으면. 그죠. 거의 두 시간 만에 할머니를 위한 첫 생신상이 완성됐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맞아요.
정갈하고 먹음직스럽게 잘 차리셨네요. 안 먹으러 가자, 안 먹으러. 이제 끝난 거야? 안 먹으러 가자. 아이고. 수고했다, 준호. 잘 먹을게. 어때요? 아우. 맛있어? 아우. 맛있네. 오. 야. 아이고. 자, 할머니는? 맛이 없는데 그냥 억지로 맛있네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괜찮아. 잘 끓였어. 진짜 이거 성공. 간도 맞고 잘 끓였네. 야, 너무 뿌듯하죠. 오, 진짜 잘 드신다. 자, 은우는? 어때? 괜찮아? 먹을만해? 맛있어? 줘? 또. 맛있나 보네. 또. 또 줘? 잘 먹는다. 아, 성공이네요. 아, 잡채는 조금 그래요. 네, 인정할게. 비주얼은 그럴싸해 보여요. 네. 자, 고기가 빠졌거든요. 근데 잡채에는 고기 안 넣는 거야? 역시. 바로 캐치하시죠? 응? 아까 할머니 좀 재촉하는 바람에. 응. 이제 먹었어? 깜빡했어. 깜빡했어? 하긴 잘했어. 야. 고기는 나중에 식당 가서 사드릴게. 고기는 식당에서. 약속 어때? 네. 식당 가서 사준다고? 고기 빠졌어도 맛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그쵸. 아유, 할머니께서 너무 맛있게 잘 드시네요. 국물도 남김없이 싹싹 다 드시는데요? 아, 잘 먹었다. 천천히 좀 드시죠. 이거 차린 건 몇 시간인데? 원래 그래요. 그리고 두 시간 너무 오래 걸렸어. 아, 잘하던데요? 미역국이 맛있어요. 잡채도 제대로 했어. 조금 부족한 건데 잘했어요. 진짜 100점은 못 줘. 계단 90점은 줘야지. 아이고. 생신 축하드려요, 그래 할머니한테. 고마워.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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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세. 신. 세. 축. 축. 가. 가. 드. 지. 여. 여. 요. 요. 박수. 야, 한 글자씩 또박또박 잘 따라해요. 세, 시, 치, 가, 지, 요, 요. 박수! 또박또박 얘기해네. 그지? 금방 수다쟁이 돼요. 할. 하. 머. 머. 니. 응. 사. 사. 랑. 랑. 해. 하. 요. 요. 사. 랑. 하. 요. 아이고. 할머니 하트 해줘. 사랑해요. 하트 할머니 하트 해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트. 잘했어, 잘했어. 응? 잘했어. 좋은 분이에요. 네. 알아듣는 거 웃어요, 얘도. 밥 먹고 할머니, 할머니 생신 선물 미리. 뭐, 생신 선물요? 뭐 사줄 건데? 가방만. 가방만 하러? 응. 마음에 안 들면 난 노다. 그런 일 절대 없어. 아, 이렇게 하셔. 아빠는 뭐 선물 없어요, 할머니? 난 선물 사왔지. 와, 할아버지는 선물을 미리 준비해 오셨대요. 먼저 사왔어? 웬일? 그럼. 웬일이죠? 웬일이요? 웬일이요? 은우 선물만 사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할아버지가 나 은우만 알아. 얘 장난감을 그냥 잔뜩 사다 놓고. 뭐 아주 은우만 알아. 맞아. 은우 선물만 산다고 서운해 하셨거든요. 맞아요. 아, 뭐 이거 뭐 이렇게 많어? 이게 뭔데? 어머나. 뭐야? 어머나. 좋아. 어떻게 사요? 왕 할머니 취향도 제대로 저격하십니다. 감각은 있지. 세상에. 입어볼까? 한번 입어보자. 바로 입어봐야죠. 그래도 오늘가 마지막 할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사랑해 하고 잠들었어. 에너지를 다 쏟고. 큰일 했네. 큰일 했어. 오늘가 잘해줘. 기분이 어떠셨어요? 너무 기분 좋고 감동적이었어. 너무. 난 그냥 우습게 웃은 말로 한 거야. 그랬더니 그거를 그냥 기억해뒀나 봐요. 그렇게 준호가가 그럴 줄 몰랐어. 아기 때부터 키워주시고 지금까지 사랑을 주셨으니 이제 손주가 사랑 돌려드리는 거죠, 할머니. 생일 그렇게 차려줄지는 꿈에도 생각은 못했어요.
있다고 생각해. 미치겠네 진짜. 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할머니 생신상을 선수 차려드린 준호 아빠. 할머니 굶겨 죽이려고 작정했니? 덕분에 소중한 생신 추억이 하나 늘었네요. 왕할머니 기억 속에 오늘 하루는 영원히 빛날 겁니다. 어머, 아까 집에서 식사하시고 나서 뒤에서 눈물을 훔치셨대요. 아유. 왜 우셔? 고마웠어. 고마워서? 자식들한테. 자식들한테? 아이고, 아이고. 고마워. 아니, 아니요. 정말 감동하셨구먼. 손주한테 받은 생일상이 얼마나 감동스러우셨을까요? 준호야, 할머니 이렇게 선물 사줘서 고맙다. 정연이하고 영원토록 잘 살아라. 애기들 잘 키우고.